우선은 누나 키에 딱 맞는 170으로 준비하도록 해볼게요. 70? 70으로. 그냥 70, 그냥 70. 그냥 70으로. 어? 지금 성민이야. 성민이야 이상 망원했습니다. 성민이 아니라고. 성민 팀은 빼도록 해요. 성민 팀은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주시고요. 시작!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답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자, 아닌데? 아, 자 준비. 어, 아니 뭐라고?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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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다섯 개. 아, 아, 자 준비 준비 준비. 문제 나갑니다. 문제 주세요. 자, 먼저 나와서 상관없어요. 먼저 뛰어 나오세요. 아, 뭘 살짝 알아야 그런 게 됐어. 자, 3회. 3회 나오고 있어요. 인구? 17. 카톡? 여섯 글자입니다. 저기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생각하고 나가라고. 여러분, 힌트를 원하세요? 네! 이거 아마 하는 순간 난리 날 것 같아요. 아, 난리 날 것 같아요. 이걸 사람이 이거 전에 이걸 만든 사람은 권시령입니다. 네? 아, 알겠다, 알겠다. 자, 한 소리 누나 말씀하세요. Like 17. 정답. 그러니까 왼손으로 일자를 표시한 다음에 왼손으로 일자를 표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려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오른쪽 이거 오른손 7이고요. 왼손 7입니다. 왜요? 17입니다. 그래서 꺾어주면 아, 접힙니다 이렇게. 접혀서 딱 접힙니다. 오른쪽으로 45도 정도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10인입니다. 맞아요. 멋있다. 라이트 센트. 라이트 센트.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 이번 문제. 정답. 빅펑스. 빅펑스. 손담비? 잠시 다급방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어! 승천! 고유? 폴댄스! 정답! 폴댄스 공작! 간단히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다음 문제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좋아요. 민규? 3회. 아닙니다. 승영 맨. 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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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쌤! 영민쌤! 근데 왜 자꾸 씹어? 민규! 힌트 드릴게요. 하이! 이선빈! 정답! 다음 문제 바로 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될 문제예요. 좋은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런 자세로. 어, 좋아요. 다시 한번 좋습니다. 네, 주세요! 승철? 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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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한테 우기는 사람 없었냐고요. 네, 주세요. 어, 이렇게 오해를 받는 세븐틴이 많습니다. 어? 진짜. 순간이만 못하면 돼요. 순간? 어수선도 아닙니다. 주장군,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요? 정답? 1, 2, 3 운동 선수 정답. 오~ 아, 신용 때 순간 문제 주세요. 이건 좀 쉽습니다. 제가 저는 힌트 안 드릴게요. 힌트 없이 가겠습니다. 아아정 정말 마그리쇼 마그리쇼 마그리스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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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정답. 네. 민규 사람? 아닙니다. 예전에 특정 인물이 방문할 낌새가 보이면 다 이거 했습니다. 오? 왠지 그가 올 것 같다. 다들 승철 사무실에 들어와서 뭔가 찾았죠. 머리 괜찮지? 그 다음에 이걸 했습니다. 머리 묶기. 아닙니다. 과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과일. 아! 이차 2차 정답. 차다 2차만 불러도 돼. 사과머리. 정답. 사과머리. 다음 정답은 선생님은 한물이 이거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가 보고 계십니다.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 퀘스 지하에 있고요. 네, 많이 왔습니다. 퀘스 근처입니다. 퀘스 근처에 있는 도치동 삼성 아트홀입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조금 고난이도의 문제예요. 아, 준비. 이어서 갑시다 이제. 준비. 아, 나왔습니다. 재미없고 감옥 없을 저만. 이차. 보컬진. 정답. 문제 주세요.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세븐틴 신나. 두 번 했는데요. 두 번 다 두 명이. 세븐틴 소녀? 아! 세븐틴 뉴스. 정답. 아.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하네요. 빨리. 왜 빨리 민감해요? 저희가 숙소에 단체로 살다 보면 빨래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세탁기가 한대요. 네. 남들 들어가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한 점도 있고 저희 주어진 시간도 한 점. 여기서 본인 빨래를 못해서 민감한 거예요? 아니죠. 본인 빨걸 남이 입어서? 빨래가 너무 많아서. 빨래가 너무 많아. 마른 수건을 쓴 게 기억이 잘 안 나. 저 진짜 마른 수건을 쓴 게. 아니. 힌트 좀 주세요. 지금 봐. 힌트 지금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게릴라 방송. 정답. 네, 주세요. 최요. 아, 여기가 세븐틴 CCTV. 아, 이자. 그 CCTV죠. 세븐틴 쇼. 아, 뭐죠? 이거 뭐죠? 나 이거 진짜 알고 있어. 나 알고 있어. 다음 주 갈게요. 문제 주세요. 생축 청소. 청소 정답! 이렇게 해서 소송 게임은 마치도록 하고요. 승철 군이 5개의 총 맞춰주셨고요. 그 다음 2등으로 승관, 찬 2개씩 맞춰주셨고 저희가 종합을 해서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라운드 준비.